주말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오늘 시초가에 어떠한 섹터와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여민 FP님께서는 이번 주, 이번 오늘 특히나 월요일장 어떠한 네. 섹터를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저는 원전 섹터 한번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원전과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저는 네. 이제 원전 섹터를 좀 골랐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번 정부가 이제 지난 5월에 지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좀 어떻게 보면 손꼽았던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형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한전이라든지 한수원, 한전 KPS 같은 이제 원전 유관 공기업들이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원전 세일즈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실제적으로 지금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죠. 지난해 작년 8월에 한수원 같은 경우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자죠. 이제 러시아 이제 로사톰으로부터 이제 3조 원 규모의 지금 이제 원전 수주 관련된 부분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해 이제 10월, 이제 작년 10월이죠. 이제 폴란드 민간 사업, 민간 이제 발전사 잭팟으로부터 지금 폴란드 지금 원전 지금 2개에서 4개 정도 좀 수주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팔로업 뉴스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폴란드 민영 이제 에너지 그룹이죠. 이제 에너지 기업인 잭팟이 이제 폴란드 국영기업 폴란드 전력공사와 함께 지금 한국형 원전 APR 1400 원전 관련돼서 지금 이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했다고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수목적기구를 통해서 지금 한수원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올 하반기 정도면 뭐 제가 볼 때 본격적인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폴란드를 좀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나라와 지금 접촉을 벌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12월에 한수원 같은 경우는 체코 원전 1기 지금 건설 사업 입찰 의향서를 좀 넣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난달에는 튀르키예에 좀 상당히 안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튀르키예 정부가 지금 원전 4기 관련돼서 추가 건설에 대한 부분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관련된 부분도 좀 뉴스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원전 6기에서 7기 관련돼서 신규 건설을 좀 밝힌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수원과 상당히 좀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저희는 이제 추가적인 수주도 분명히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좀 메가톤급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다음 달에 네. 우리나라와 미국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 지금 분명히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이제 IRA 관련돼서 분명히 이슈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네. 한국형 원전 수출에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원전 업체죠.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가 법적 소송을 좀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로열티 관련된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두 정상이 만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매듭듣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풀려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국에 제가 볼 때는 한국형 원자로에 대한 수출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기대감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원전 세일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수출 지금 전황을 좀 표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정말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글로벌 국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네. 아무래도 좀 대장주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대장주요,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작년부터 아웃퍼포먼스에 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10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2021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7% 이상 증가했다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두산 마켓, 두산 퓨어셀 같은 이제 회사들의 어떤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원전 관련돼서 특히 이제 SMR 관련된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SMR 프로젝트를 좀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특히 이제 1호당 77메가와트급 이제 SMR 관련해서 6호를 지금 짓는 걸 이제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참여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산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네. 수소와 관련된 좀 제가 볼 때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뉴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두산현대 같은 경우는 한 1,700톤 정도의 지금 청정수소를 좀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수소의 어떤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모멘텀 있는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시초가에 좀 매매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만 500원, 그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초가 이종목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